가자, 사자야. 무럭무럭 커서 오자 되나?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야, 재밌다. 오늘 지난번에 날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35cm 허리끈 만났던 그 지금 영산강 지류를 다시 아버지 모시고 왔거든요. 지금 발 앞에서 막 산란하려고 연안에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빨리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야, 연안에다가 좀 넣어봐야겠다. 야, 지금 고기들이 바로 이 앞쪽에 나와가지고 산란. 바로 옆에 있는 거. 여기가 수심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직각으로. 진짜 짧은데도 한번 넣어보고. 발 앞에 붕어가 다니고 있어요. 저 밑에는 이 뽕돌에다가 붙였었는데 지금 이만큼 나오니까 수심 한 50 정도. 야, 기대된다. 3.2칸. 날씨가 너무 좋아. 자, 지금 대편성을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4.2칸, 그리고 3.2칸, 2.1칸, 이렇게 짧은 데를 짧고 긴 데를 완전 원안으로 붙였고, 야, 이거 건드는데 저기도 건들고. 그날이랑은 좀 다른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 쭉 빨고 그냥 가던데 오늘은 간보네요. 살살 들었다 놨더니. 자, 입질이 너무 없으니까 미끼 변화를 좀 줄게요. 글루텐 한번 써보세요, 글루텐. 아, 이제 시간이 무장 안무는 시간대인데. 자, 미끼도 두 가지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는 옥수수 어분 글루텐이고 하나는 요 잘 풀리는 자진머리로.
아, 산행을 떠나자. 일체로 잡아야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방금. 우와, 크다, 크다. 잡았어, 잡았어. 아빠. 잡아, 잡아. 와. 잡았는데, 뭐, 잡은 게 중요한 거지. 떡인데, 떡. 와. 잡았습니다. 뜰채로. 뜰채로 잡았어요. 뜰채로. 전혀 안 무네요. 털기만 하고. 좀 비겁하지만은 뜰채로. 별 의미 없지만은 개측도 한번 해봅시다. 속없이. 뜰채로 잡힐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유튜버 형들 속여 먹어야지. 잡았다고. 잠깐만 있어. 금방 놔줄게. 장난 한 번만 치고 가자. 이런 걸 낚시로 잡아야 되는데. 이야, 사짜네. 아빠, 이거 사짜인데, 사짜? 어, 사짜야, 사짜. 이런 게 좀 물어주지, 좀. 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미안해, 미안해. 장만 좀 쳤어. 가자. 카메라 앵글 나온 데서 살려줘야지. 저 앞에로 가자. 가자, 사짜야. 무럭무럭 커서 오짜 되라. 자, 이제 사자 잡았으니까 낚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처갓집에 가가지고 도포천에서 진짜 동작에만 빨가사리만 7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여기 아버지 모시고 와서 붕어 큰 녀석, 방금 이렇게 큰 놈 말고 뭐 이런 놈이면 좋겠지만은 큰 녀석으로 한 7마리 정도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산란하는 거 이외에는 아예 거들떠지도 보도 안 내요. 지렁이도 안 되고 글루텐도 안 되고. 아, 지금 야간 끝나고 잠잘 시간에 붕어 잡아보겠다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오 지났습니다. 강낚시가 낮에는 전혀 기대가 없거든요, 사실. 아침 일찍. 그리고 날이 흐리면 좀 난데 오늘 날이 또 굉장히 좋아요. 따뜻하고 완전 봄 날씨입니다. 아무튼 저는 사자 뭐 낚시로 잡았든 뭐로 잡았든 손에 쥐고 캐치까지 해봤으니까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붕어 7마리는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야, 씨.